지난 영상까지 해서 되게 5개 정도 해서 한국 경제의 어떤 뭐라고 얘기했나요? 뭐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만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소셜 포지션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제 눈에도 이 한국 경제의 내리막길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는 내리막. 이게 눈에 안 보이나요? 내 눈에만 보이는가? 내가 무슨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는 이게 훤히 보여요.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과 독일, 일본 세계 3대 제조 강국.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진행돼 왔더랬어요. 독일과 일본이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고 거기에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 한국과 대만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4대 강국이라면 이렇게 되겠네. 4대 한국, 대만, 독일, 일본. 이게 이제 4대 강국 제조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어떤 꽃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느냐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등장.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 독일, 일본에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금융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 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까지 사적 소유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토지가 다 국가 소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건물은 토지를 빌려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 소유의 땅은 단한 평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금융산업이 국유화되니까 그러면 금융은 기본적으로 기생적이에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금융은 산업이 아니고, 첫째, 금융이란 1. 산업이 아니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산업이 아니. 그래서 두 번째는 기생적이죠. 이게 금융의 본질입니다. 기생적이며, 하나 더 붙이자면, 3. 사기성이 강하다. 왜 금융이 사기성이 강한가?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이 있어요. 한국의 카이스트의 금융공학 대학원이 있어요. 공학 대학원 카이스트. 그래서 다루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모든 이 교과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오는 것,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것이 미재무성 채권. 트레저리 본드라 그럽니다. 트레저리 본드는 본드. 얘는 뭐냐니까? 얘는 무위험 채, 무위험 자산입니다. 에셋, 무위험, 리스크 프리 에셋.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트레저리 본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다른 모든 자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모든 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 다른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각종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선물이라 등등등인데 이제 파생하고 선물 가지고 좀 얘기할 게좀 있는데 앞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바로 이 파생 때문에 망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나온 첫 경제학 금융공학 교재의 제1장 1절에 나오는 것이 트레저리 본드는 위험이 없는 자산이다. 이게 사기죠.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트레저리 본드가 왜 무위험 자산이에요? 트레저리 본드가 위험이 굉장히 커요.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레저리 본드 TV죠. TV 얘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126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160조 정도 정도를 지원, 구제금융이죠. 구제금융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뱅크를 구제금융했다는 이 사실,
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트레저리 번드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거. 금융공학 교재의 제1장 1절. 가장 핵심되는 문장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은 모든 금융공학 교재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뽑으라면은 트레저리 번드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다 하는 거. 요게 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제금융. 실리콘밸리 뱅크에 왜 구제금융을 하느냐는 겁니다.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행위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적 기업입니다. 사적 기업에 왜 공적 행위를 하느냐. 그죠? 이두 가지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금융은 일단 기생적이며, 산업의 기생에서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기성 강하고, 실제 산업이 아니에요.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융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이미 생산된 가치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그러한 형식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융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은 자동화만이 유일한 해법. 우리나라 금융을 어떤 국유화할 수는 없어요, 지금. 금융을 국유화하는 것은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동화해야죠. 자동화는 가능. 자동화는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을 다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코딩을 했을 때. 자,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이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난 영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저도 이미 박혀버렸는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과 장비와 그리고 노동력의 합산. 그죠? 자원. 자원 속에 지하 자원도 있고 토지도 들어가고 이러더라죠. 토지, 지하 자원 뭐 등등 등님. 그리고 이제 장비는 기계 뭐 설비 등등. 그리고 노동력의 합산이 되고, 이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력만 떼서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공장 내에서 투입되는 노동력. 공장 내에서 투입되는 노동력. 뭐, 인팩토리라 그럴까요? 인팩토리 레이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공장 외부에서 투입. out of factory. out of factory. labor. 공장 밖에서 투입되는 공정이. 공장 외부의 공정. 외부의 공정. 공장 내부의 공정. 둘로 이렇게 노동력을 크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공장 외부의 공정.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 산업이라고.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이 공장 밖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교육 시스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죠? 초 중고 대학 뭐 등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병원도 있죠. 병의원도 있고, 그리고 유통, 그러니까 각종 샵들, 유통,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리고 교통도 있고 물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나요? 경찰이나 소방도 들어가고 법원도 들어가고 등등등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비용들이, 이거는 공장 외부에서 상품의 가치를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장 내부에서 뭐라 그러나, 제공되는 가치와 공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가치는 1대 9 정도예요. 1대 9. 공장 인하고 아웃의 비율. 공장 내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이 1이라면은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것이 9. 이렇게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선진적인 경제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더 비효율적인 그러한 구조입니다.
공장 내에서도 해야지 왜 공장 밖에서 이걸 해 이런 걸 해요. 입법 사범 행정도 공장 내에서 입법 사범 행정이 진행되어야지 왜 공장 밖에서 이게 진행되느냐. 어차피 이 비용들이 다 상품에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상품 가격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원 가격은 대략 뭐 50이 되고, 그리고 이게 자원 가격입니다. 공장 내에서 투입되는 것이 5 정도 되고,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이 45 정도 된다. 그래서 100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팎의 비율이 1대 9 정도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런 3차 산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장 외부 공정이 이렇게 내부 공정보다 이렇게 큰 것을 우리는 선진화된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 선진국형 산업 구조,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선진국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니까 3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3차 산업의 비대화가 낳게 되는 것은 뭐가 문제냐니까 간단한 일이 간단한 일도 복잡한 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공정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3차 산업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확대 혹은 확장. 확장은 어쨌거나 공장 아니든 밖이든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가는 거니까 3차 산업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인증서, 저는 정말 공동인증서 시스템, 그리고 금융인증서, 인증서라든가 각종 뭐 패스니 뭐 문자 뭐니 뭐 또 뭐가 있나요? 키보드 보안이니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 관공서나 이런데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한다. 온라인 법인 설립 한번 해보셨나요? 그 하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비용이에요. 이것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고.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국은 비유하자면은 중국은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그냥 투웨이. 투웨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뭐 개발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투웨이 오스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시스템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동 인력이 한 명 들어간다 보면 한 명 투입되는 것이고, 한국은 공동 인증서 한 명 투입, 금융 인증서 한 명, 패스에 한 명, 그리고 키보드 보안에 한 명, 문자 문자 메시지로서 본인 인증, 문자 인증이라고 합시다. 인증에 한 명, 키보드 보안에 한 명, 똑같은 업무, 본인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인데 한국은 다섯 명, 중국은 한 명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한국이 3차 산업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됐으니까 한국의 경제 구조가 보다 선진적인 구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엉터리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붙어 같은 일을, 간단한 일을, 동일한 일을 더 많은 사람이 붙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3차 산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GDP도 높아져요. GDP도 상승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다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서비스 산업에서 다 가치를 생산하는 거죠. 공동인증서를 만드는 사람이 가치를 생산하고, 금융인증서를 만드는 사람이 가치를 생산하고, 다 가치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GDP도 상승합니다. 이게 한국 GDP를 결정하는, 국가 GDP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GDP는 엉터리라고, GDP야말로 정말 사기성이고, GDP라고 하는 거, domestic, gross domestic product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gross domestic expense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GDE예요.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프로덕트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덕트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비용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다 가격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100원짜리 붕어빵이 있었단 말이에요. 붕어빵. 이걸 나는 1,000원에 팔겠다. 남들은 다 100원에 팔지만 나는 1,000원에 팔래. 라고 하면은 900원만큼 내가 더 가치를 생산했느냐? 그건 아니죠. 거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가치가 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높아지죠. 한국산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지만은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가치의 기준은 가장 가격이 낮은, 가장 낮은 가격, 시장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은 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자, 첫 번째. 불필요한 요한 비용이 발생. 상품 가격 상승. 가격 상승.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상실. 요게 한 가지 문제가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만약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되죠. 마찬가지, 시간은 돈이죠. 시간은 돈. 그만큼 상품 가격의 상승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항,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이 부분, 2항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1이라면은 이게 9예요. 2항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것들. 아래한 걸. 그렇죠. 각종 인증서, 각종 뭐 인감이라든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MS 윈도우라든가 MS 익스플로러라든가 지금은 익스플로러가 많이 나아졌죠. 익스플로러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그 자체로도 각종 비용을 야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의 존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고 폭넓게 모든 관공서가 아래 한글을 표준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아래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아래 한글을 깔아야 되고 이걸 쓰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관공서 시스템이 MS 윈도우로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맥이나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관공서에 로그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은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걸 강제하고 있느냐?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부 입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뭐 기타 3차 산업, 특히 IT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 인구, 이 양반들이 국가 경쟁력을 한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1등 공신들. 여러분들도 개발자고 저도 개발자죠. 우리 개발자가 한국산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안 팔리게 만드는 1등 공신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